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진, 술, 축, 아이고, 네, 축, 미, 이, 네 개의 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개의 토에 대한 이야기고요. 왜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제 이 글자들은 없습니다만, 이 글자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하고,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더 강력하게 이렇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요, 그 진술충미에 대해서, 이 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한두 가지 사전에 또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금을 생하는 것은 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토생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토는 뭐냐? 토는 금을 보호한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천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갑, 을, 병, 정, 여기까지 해가지고 양기가 대단히 강화가 되었죠. 양기가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양기를 이제 음으로 보내야 되겠죠. 경, 신, 임, 계. 이 양기를요, 이제는 숙살지기의 기운으로 쳐내고, 이렇게 음기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의 경금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무기토가 그 사이에서 일종의 필터링 또는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경금을 만들어내는 거는 무기토가 아닌 병정화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삼합 운동을 봤을 때 목국 나무는 해묘미죠. 그이 해묘미의 생지 목국을 시작시키는 기운을 보면 안에 간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국은 인호술이죠. 그럼 인호술의 이 화국의 생지 시작시키는 기운의 안을 보면요 병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국을 보게 되면요. 사유축이죠. 사화 안에는 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국은요. 신자진인데, 신금 안에 당연히 임수가 있고요. 조금 특이한 조합이죠. 왜냐면은, 수생목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목생화의 관계고요. 그리고 금생수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만 화극금의 관계죠. 그 이유는요. 화가, 금을 극하면서 동시에 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난 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하고 그 문창귀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짧게 나눴었어요. 문창귀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갔었냐면은 식신이다. 지지의 식신을 갖고 있으면 문창귀인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수 같은 경우는 묘목 수생목이죠. 식신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문창귀인이라고 한다. 네, 문창귀인은 이제 머리가 비상하고 공부 잘하고 막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무토도 신금. 그럼 여기 또 식신이 돼요. 그럼 또 이제 문창. 전부 다 그런데 병화는 신금을 갖고 있다. 근데 신금은 편재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토하고 똑같죠. 이렇게 무토하고 똑같은데 편재인데 얘가 문창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수강생분들이 대단히 막 진짜 영민하세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화는 금을 극하면서 피어나게 하니까 사실은 그런 이치로 보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생하는 게 밑에 이렇게 있는 건데, 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금을 생하고 극하면서 생하기 때문에 극하면서
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진술 충미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진토 그러면은 일단은 방합으로는 임묘진,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봄. 그리고 삼합으로는 인오술. 아유, 아유, 네. 가끔 요즘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네. 신자진. 삼합으로는 수국입니다. 수국이고요. 아, 방합으로는 목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진토도 그렇고 이 토양들이 전부 다 좀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글자들하고 묶이게 되면은 수국이 되어버리고 이 글자들하고 묶이게 되면은 목국이 되어버리니까 대단히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단 말이죠. 아, 물론 이제 진토뿐만 아니라 다른 토들도 전부 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진토를 한번 써볼게요. 진토는 임묘진. 아, 괜히 지었네요. 처음에 쓸 때부터 좀 잘 쓸 걸 그랬어요. 임묘진. 네, 목이고요. 그리고 삼합은 신자진. 수입니다. 자, 그리고 미토. 미토는요. 삼합은 해묘미. 목입니다. 그리고 방합은 계절적으로는 사오미. 그래서 화입니다. 어이, 펜이 막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네요. 네. 펜을 잔뜩 사가지고 왔는데 영상 많이 올리지도 못했는데 벌써. 네. 그래서 술토는요. 인오술. 화구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신유술. 금입니다. 자, 축토는요. 삼합은 사유축. 금이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해자축. 수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요 진토는요. 삼합적으로는 수의 운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으로는 목이라는 봄을 불러온다. 그리고 요 미토는요. 삼합적으로는 해묘미, 목의 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목생화, 그래서 여름을 불러온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수생목이라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쪽 한번 볼까요? 삼합적으로는 화국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극하면서 생을 해버리는 금을 불러온다. 계절적으로는 가을. 네, 축토 한번 또 볼게요. 축토는 삼합적으로는 에너지가 금입니다. 금이기 때문에 금생수죠. 계절적으로는 수, 겨울을 불러온다. 자, 요게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많이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쪽이 약간 잘린 것 같네요. 네, 여기가 가을. 네, 그리고 여기가 겨울. 네,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 진술축미 이 글자들은 삼합. 삼합은 이제 에너지의 합이죠. 에너지의 합을 이루면서 지구상에 있는 그 계절과 연결을 시킨다. 네. 그럼 결국이 삼합이 신자진 해가지고 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생목을 하면서 임묘진이라는 봄을 부른다. 그리고 에너지상으로는 나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오미 하면서 목생화 하니까 여름을 부른다. 그리고 여기는 에너지상으로는 화였으니까 화극금이지만 그 과정에서 금을 생하게 하니까 가을을 불러온다. 여기는 사유축, 삼합적으로는 금이지만 그 과정에서 해자축 하면서 금생수 하면서 물을 불러온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약간 혼란스러워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금일간이고 토가 많았는데
그럼 토생금이 안 되는 건가요? 막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진일주도 그렇고요. 경술일주도 경술일주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보호가 목적이지만 보호가 주된 목적. 결국에는 토하고 화가 함께 들어와 줘야지 좋다라는 거죠. 왜? 얘는 극하면서 재련. 그러니까 요 뜻은 사실상 이제 생의 뜻이죠, 생. 그리고 얘는 보호가 목적이지만 보호하면서 생을 해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인성이 느리다. 왜? 보호가 목적이지 다른 오행들처럼 토생금 뭐 수생목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막 강하게 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토인성이 느리다. 네. 그럼 이제 내가 경금일간인데 토가 많다. 그러면 화가 많이 들어올 때가 좋겠죠. 화기운을 가지고. 보호해줄 애들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를 조금 드리면요. 아, 밖에 누가 찾아왔나 봐요. 갑자기 벨소리가 좀 들렸어요. 네. 아, 뭐 배달이 왔군요. 슈퍼에서. 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 그리고 미, 술, 축, 얘네들은 결국에 수에서 목으로 가게끔 하는 기운이고, 얘는 목에서, 해묘미니까요. 목에서 화로 가게끔 하는 에너지며, 술은, 화, 삼합적으로는 화였으니까요. 화에서 금으로 이동시키는 에너지고, 축은 금에서 수로 이동시키는 에너지겠다. 네, 기본적으로.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 이 친구들이 저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생겨버리죠. 아, 되려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 어떤 것들도 그 자연의 흐름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신자진 겨울 기운을 봄으로 그리고 봄의 기운을 이용해서 여름으로 여름 기운을 이용해서 가을로 그리고 가을 기운을 이용해서 다시 겨울로 다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핵심적인 말씀은 뭔가 하면요. 명리 공부하시다 보면은 진술 충미가 대단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러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텐데요. 결국에 이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일관되게 정해져 있다. 다만 그 사이사이에 계절 사이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사주 명식 보시면서 지난 대운에서 이제 진술충미 또 오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인생의 궤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를테면은 진토가 내가 왔었다. 그러면은 수였지만 결국에 목으로 갔었나. 뭐 술토가 왔었다. 그럼 화였지만 결국에 큰 틀에서는 금으로 갔었나.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또 직접 살펴봐 보시면은 대단히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공부는 이제 평생 해야 되는 공부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생 해야 하는 공부에 있어서 무언가 발견되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부끄럽지 않겠다 싶은 것들만 업로드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차후에 공부를 계속해 가면서 뭔가 더 발견되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다. 그럼 그때그때 제가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오랜만에 영상 찍어서 재밌고요. 또 감사했고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말이죠.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